조 씨는 자작극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환기장치에는 평소 곳곳에 기름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SPC 그룹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지난해 이 중 한 브랜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던킨 도너츠가 비위생적이라고 의심되는 환경에서 도넛을 만들고 있다는 제보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환기 장치가 보입니다. 지난해 큰 파장이 일었던 도넛츠 공장의 내부입니다. 빵을 만드는 기계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공장 직원이 영상을 찍어 제보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안양의 생산 공장에서 4년간 일해온 조윤일 씨. 제보를 하기까지는 오랜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회사는 계속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아예 그냥 청소 없이 그거를 수년간 뭐 수개월 수년간 계속 방치가 되어 온 상태였고 비위생 실태를 폭로한 이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와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는 재단 한 곳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측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가 기계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듯한 동작이 찍혔다는 겁니다.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사측의 주장과 함께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에 나오자마자 제가 그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행정휴가라고 해서 회사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사 내 사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완전 다 막혀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 사측은 그를 식품 테러범으로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작극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환기장치에는 평소 곳곳에 기름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보 영상에 담긴 작업자의 모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이제 이것도 테두리로 이제 기름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머리에 또 작업자 머리에도 떨어지고 뭐 탈모나 이런 거 있는 직원들도 많아요. CCTV에 찍힌 장면은 기계에 맺힌 기름이 떨어질까봐 털어내는 동작이었다는 것.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에 머리에 떨어지는 걸 쳐내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내려온 거죠. 사측이 제공한 CCTV와 제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교해봤습니다. 머리 위로 팔을 올려 기름을 쳐내는 동작을 하고 아래로 내려온 제보자의 카메라에는 깨끗한 상태의 반죽이 찍혀 있습니다. 기름 방울이 떨어진 것은 그보다 더 뒤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이건 없다. 아, 이건 이 영상은 이제 경찰에 제출을 못한 이유가 이게 그냥 까만 화면으로 보여서 네. 이게 촬영이 안 된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작업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찍힌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이 영상은 제보 영상을 찍기 사흘 전에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 내부에는 계속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름으로 도넛이 튀겨지다 보니까 도넛도 이제 빵이다 보니까 막 기름을 흡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빵들이 흡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보를 하고 싶었던 것은 문제가 된 반죽이 아니라 공장 전반의 비위생 실태였다는 겁니다. 식약처가 긴급 위생 점검을 했는데 시설 전반 위생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보도가 나간 직후
식약처에선 해당 공장은 물론 다른 공장 네 곳 역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정했습니다. 자작극 논란에 대해 사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작극 논란 이후 동료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는 조 씨. 여기 보시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가, 뭐가 공정한 거냐, 참 정의로워서 언론에 회사를 통째로 넘겼냐. 이게 전대. 아 그래. 불과 1년 전이긴 한데 네. 이제 1년 5개월이죠. 네. 아 1년 4개월.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살이. 네, 지금 30kg가 빠졌어.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은 악화될 만큼 악화됐습니다. 이것도 진단서만 병원 내용만 지금 이만큼. 진통제랑 좀 진정제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있고. 회사 내부는 좀 개선이 되고 뭐 청소 인원들도 더 늘고 이제 담당 인원들도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 생산 센터장도 새로 오고 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만 제자리네요.